이미지 파일에 있는 글자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트강입니다. 올드위크한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미지 텍스트 무료 변환 사이트 사용 방법 PC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스캔한 문서나 사진 이미지의 글자 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무료 변환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사용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무료 변환 사이트 접속 및 변환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PC를 캡처해내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에서 검색을 할 텐데요. 이미지 텍스트 추출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 자, 이미지 텍스트 변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지 to text.info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첫 화면에 이미지 텍스트 추출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찾아보기를 누르거나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도 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임의로 한 겁니다. 자, 명언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았더니 이미지로 된 명언들이 되게 많이 있죠.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검색된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다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자, 내 PC에다 저장을 할게요. 자,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미지 파일 모두가 다 적용이 되니까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프롬 디바이스를 해서 내 컴퓨터에서 불러올 텐데요. 아까 저장한 데 가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저장된 파일이 있는데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컴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요걸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무료 변환 사이트 추출 결과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은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본 이미지가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작게 돌아갑니다. 오른쪽에 스크롤 내리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오른쪽 위에 있는 복사를 누르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밑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이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 텍스트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텍스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get API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API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야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start over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무료 변환 사이트 추가 기능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상단에 보면 이미지 to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이미지 트랜스레이터라고 나와 있죠. 자, 이미지 번역이라고 이해가 될 텐데요. 요 화면을 오신 다음에 옆에는 똑같은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죠. 이때 위에 보면은 이제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겠다. 나라를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트랜스레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번역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체크하게 되죠. 내가 사람인지 체크해야겠죠. 끝나게 되면 영어로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로 영어로 번역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돼서 자,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JPG to Word인데요. JPG 파일을 Word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불러올 텐데요. 자, 여러가지 파일은 다 안되고요. JPG 관련된 파일만 되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버트 누르게 되면은 Word 파일로 번역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은 자, zip 파일로 받을 건지 Word 파일로 받은 건지 확인한 다음에 Word 파일 선택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Word DOC 파일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PDF to Word는 PDF를 Word 파일로 바꾸는 거고요. PDF to Text는 PDF를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텍스트 무료 변환 사이트 이용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워터마크 없이 무료로 무제한 텍스트 추출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 보셨다시피 회원가입 안하고 그냥 했죠. 그리고 따로 워터마크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몇 번 했더니 쓰지 말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단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번에 3개 이미지 파일이지만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브라우저로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6개를 선택해를 봤는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유료 결제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 한 번에 3개까지만 가능한 점 보시면 되는데요. 닫으면은 파일이 3개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3개까지만 한 번에
추출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량도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유료로 써야 된단 말 나오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제 컨버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동시에 세 개 파일까지 추출이 되는데요. 이때 다운로드 5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고요. 대신 이제 압축 파일로 받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 파일 풀면은 각각 테스트 파일로 저장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